작아요. 거짓말 상장도 거짓말 경력도 거짓말 모두가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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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우리뉴스의 구준표 기자입니다. 아, 준표 씨, 혹시 몇 년생이세요? 아, 네, 전 02년생입니다. 02상생이면, 저보다 오빠네요. 아, 오늘부터 제가 오빠라고 부를게요. 제가, 이제 청원에 들어가면은 밥 한번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됐고요. 아, 요즘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진짜. 아, 기자님. 야, 진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털면은 진짜 기자님 보면 안 털릴 것 같아요? 진짜. 야, 공정과 정의 얘기하는데 진짜 웃기지 말라 그래. 공정과 정의가 어딨어, 이 순진한 애들아. 어? 우리나라는 돈이면 돼. 권력이면 되는 거야. 우리 오빠 검찰이야, 검찰. 나 진짜. 아, 거짓말? 야, 거짓말도 능력이야. 이렇게 해봤어, 너네는? 어? 진짜 정말 진짜 가짜다 진짜. 네, 더 이상 인터뷰가 불가능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가짜 1억이 멈추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란은 부실 논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논문에는 영어로 회원 유지라고 써야 하는 부분이 발음 나는 대로 멤버 유지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면 논문을 대필했거나 번역기를 사용해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정말 논문에 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밝혀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부실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경력 삼아 자신의 지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논란은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YTN 뉴스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가 수원 여자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교수 지원서에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김건희 씨의 지원서에 적혀있는 수상 경력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출품하지도 않았으면서 수상을 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본인의 이러한 위조 행위들이 돋보이기 위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는 명백히 사기 위조 행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검찰도 그 누구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동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언론과 검찰은 무슨 연계가 있길래 전 국민 사기극을 벌인 김건희 씨를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씨의 사건으로 우리는 언론, 검찰이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언론과 검찰, 우리 국민들은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기만적 사과만 하는 윤석열 후보 같은 대통령 후보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위조와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 바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돋보이고 싶어서 전 국민을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런 사람이 부인임에도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사실을 확인해야 맞다며 진실과 사과 대신 거짓과 침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사과, 진실된 사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14일 논란이 불거진 후 4일 만에 한 사과이고, 4일 동안 있었던 주변인들의 사과 요구, 정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면 부인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해야 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나경원이나 김건희나. 항상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고 선대위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논란에 화가 나 있는 청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봅니다. 청년들의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1순위 취업 문제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씨를 감싸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이상한 논리를 내밀며 가르치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청년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후보의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줄 대통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기만 하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